안녕하세요. 요즘 몇 개월 꼬박 일만한 저를 위해서 온전한 휴식을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바스케이션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용산구 후암동에 이 바스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누스 바스케이션 라운지와 후암벨체 이누스인데요. 제가 욕실에서 어떤 휴식을 선호하는지 그 유형도 알아보고 넓은 편백나무에서 휴식도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제가 도착을 했는데요. 와, 외관부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간판. 와, 해에 따라서 계속 글자 모양이 바뀐다고 해요. 와, 완전 욕실처럼 꾸며져 있어요. 오, 여기 보시면 욕조 모양의 소파가 있어서 아이디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세면대 옆에는 베스룸이라고 하는 바스 잡지가 있고 옆에는 목욕 가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체가 화이트랑 블루톤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오자마자 엄청 시원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반신욕을 자주 하는 편인데 과연 저는 욕실에서 어떤 스타일로 휴식하는 걸 좋아하는지 바스케이션 유형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 제 테스트 결과는 내러티브 바스케이셔너가 나왔습니다. 오, 설명 읽어보니까 저랑 딱 맞는 게 테스트 엄청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 여기 보니까 제 유형에 맞는 추천 욕실 패키지가 이 스파시스 히노키 에디션이라고 해요. 마침 오늘 제가 예약한 후암벨체 이누스에 이 편백나무 욕조가 있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휴식을 즐길 후암벨체 이누스입니다. 산뜻한 컬러의 문과 하얀 외관의 조화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안에 오롯이 홀로 즐길 수 있는 바스케이션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라라라. 와, 공간이 너무 아늑하고 감성적이에요. 와, 이쪽에 웰컴티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따가 휴식할 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뭐 커피 머신이나 책들, 드라이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제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편백나무 욕조입니다. 와, 욕조 진짜 크다. 이누스가 욕실 전문 브랜드이다 보니까 후암벨체 이누스의 하이라이트도 바로 이 욕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두운 암석 동굴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했다는데 편백나무 욕조에 이렇게 푸릇푸릇한 조경까지 있으니까 야외 노천탕에 온 것 같지 않나요? 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하나는 민나무룡 철관음이랑 하나는 무이양차 육개. 저는 무이양차 육개를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반신욕을 엄청 즐겨하는데 후암별채 이누스에서 이렇게 큰 편백나무에서 이렇게 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향도 너무 좋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편백나무가 물이 닿으면 피톤치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조경도 있고 향도 나고 이러니까 자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우리 집에도 편백나무 욕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방명록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방명록에 제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온전히 쉼과 휴식을 취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우셨나 봐요. 일을 하면서 평소에 멀리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도심에 이런 힐링의 공간이 있다니까 삶을 살면서 잠깐 휴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예약해서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후암별채 이누스에서 제 취향에 맞는 바스케이션을 즐겨봤는데요. 도심 속 욕실 휴양지라는 컨셉답게 색다르게 욕실을 즐겨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특별한 힐링 공간으로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엄청 잘 쉬다가요. 안녕!